XSFM입니다. IDWK 손이상 선생.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이상입니다. 오늘 200회 공개 방송인가요? 300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이상입니다. 200회 공개 방송에 300회라고. 300회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모쪼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대신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이 바로 다음 순서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은 제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아바타인데 아마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안녕히. 누군데요? 아, 그 사람은 김민아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김민아, 양산형 시사 아저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권 노래 중에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손이상 아저씨가 저를 리모컨으로 조종한다고.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걸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뭔데 맨날 나와서 뭐 다 모른다고 하면서 자꾸 떠드냐, 저 사람은 어디서 데려왔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편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저의 친한 후배 중에 노무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더 이상 노무사로는 미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내년부터 로스쿨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호사 개업하면 나는 거기서 좀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돼도 뭐 일단 변호사가 되는 것부터가 큰일이겠죠. 로스쿨을 뭐 3년을 해야 되고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고 로펌에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은 야근하고 굉장히 바쁘대요. 저는 뭐 변호사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전에는 변호사셨지만. 근데 그렇게 다 거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40대 한 중반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인생을 왜 사는 거냐. 이게 40대 중반도 좀 지나서 한 50줄에 들어가서 남한테 갑질하려고 사는 거냐 그러면. 남은 인생 한 20년 동안 갑질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행입니다. 아니라고 해주셔가지고 전 지금 쫄았네. 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여기서 감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세요. 네.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집안에 그 태어나서는 그렇게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권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을 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터넷에 댓글을 계속 달았어요. 운동권 사이트를 만들어놨길래 저는 운동권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데 재밌어 보여서 달았습니다. 댓글을 계속 달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되고 뭐 댓글 달다 보면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댓글을 달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어디 이제 지면 이런 데 쓰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각 매체마다 2030 무슨 지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2030 지면 2030 뭐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2030 지면이면 39살은 거기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39살은 30대 2030인가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2035로 고쳤습니다. 2035. 근데 이제 그런 지면에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이제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동권이 망했습니다. 지금 뭐 안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운동권은 망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표류하다가 인터넷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 인터넷 신문사는 남이 힘들게 만든 신문과 방송을 욕하는 게 중심 컨텐츠인 신문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조선일보 욕하고 중앙일보 욕하고
KBS, MBC 욕하고.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무슨 뭐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못하지만 남 욕하는 건 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맨날 하는 것도 조중동 욕하고 뭐 방송 욕하고 그런 거니까. 그 제 적성인 것 같아서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 열심히 하다가 어쨌든 거기도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모양인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대에 서는 것은 굉장히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도 알겠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 서보네요.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생일 때는 스쿨 밴드를 했는데 네, 스쿨 밴드에서 이런 데서 공연했습니다. 굉장하죠? 앞에 한 줄 정도가 찼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우리 밴드 애들이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가득,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가득 찬 걸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 나가서는 제가 이제 그래서 평론가 직함도 달고, 뭐 어디 나가서는 기자 직함도 달고, 구체적으로 CBS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기자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난 기자를 그만뒀기 때문에 기자가 아닌 다른 직함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안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다시 기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바꿔주지 않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제가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서 말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제가 운동권이 망해서 뭐 이렇게 직업적 운동권을 안 하고는 있지만 마음만은 계속 운동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뭔가 진보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진보적인 어떤 얘기의 결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들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제가 뭐 진보적인 주장이 옳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약간 좀 슬픈데, 그죠? 그냥 진보 두 글자 들으면 좀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서 진보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무슨 진보 정당 하면 눈물이 나오고 정의당 하면 감정이 좀 복잡해요. 정의당 약간 복잡하고 뭐 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 뒤에는 눈물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우울해져서 사람들에게 아, 진보가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와서 나도 이렇게 진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신감 있게 하기가 스스로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어려웠던 점이고 여러분은 뭐 얼마나 또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가. 네.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진보적인 얘기로 이 모든 얘기를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게 돼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관심이 없고 아 뭐 터졌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럼 이 사건은 누구한테 유리한 사건이지 아 이게 뭐 이명박한테 유리한 사건이야 그럼 나는 욕해야겠다 그리고 욕하고 또는 아 이 사건이 터졌는데 뭔지 애매하면은 빨리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진보들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나도 해야겠다. 그거 막 해요. 인터넷 시대의 문제가 인터넷에서 떠들어 놓으면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얘기 틀렸거든요? 뭐, 그런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보들이 얘기했다고 뭐 다 질리고 뭐 다 맞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냥 아, 제가 진보에만 집착하다가 말하다 보니까 틀렸군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걸 또 무슨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던 이유 내지는 100%까지 틀린 건 아니고 한 55% 정도 틀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권을 하면서 가장 이제 뼈에 사무쳤던 말이 너희들은 정치를 몰라 이 얘기하고 너희들은 현실을 몰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정치를 몰라서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몰라서 아주 이상적인 얘기만 되풀이하면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몰라서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만 반복하면서 사람들 집만 빼놓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상당히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이 맺힌 때는 제가 이제 뒤늦게 공익근무요원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할 때 이제 민원 접수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하러 계속 오지만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익들마다 업무가 다르고 해서 약간 편차는 있죠. 제가 비는 시간에 토지대장 뛰는 애는 약간 바쁘고 그리고 뭐 등본 뛰는 애는 한가하고 그래서 무슨 게임계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쁜 애는 이제 그 무슨 온라인 게임에서는 빠지고 그 지금 관공서 컴퓨터로 게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고 갔기 때문에 그 약간 그렇잖아요. 저는 가면 여기서는 뭐 시사 아저씨지만 거기 가면 좀 미나 형이거든요. 그래서 미나 형이 그 GBA 에뮬레이터로 돌리는 포켓몬 게임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정치 뉴스를 내가 다 봐야겠다. 내가 정치를 모른다고들 하니 정치를 다 봐야겠다. 그때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었습니다. 딩동 뉴스라고. 정치인들 이름을 한 50개 입력해 놓으면 매시간 그 해당하는 뉴스를 저에게 배달해 줍니다. 그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다 보는데 근데 정치권에서의 뉴스라는 게 5만 가지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뭐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얘기를 봐야 되고 엊그제 무슨 뭐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나와서 국채 얘기를 하면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죠. 국채가 뭐야? 이게 뭐 국채를 보존하시옵소서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적자 국채는 뭐야?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뭐 이런 건가? 정신이 아득해지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치면에 대해. 그래서 정치면 뉴스만 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그 내용 자체를 잘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또 이걸 막 사실은 5만큼 알면서 10만큼 아는 것처럼 막 잘난 척을 하면서 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너무 또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다 이제 신문을 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문을 다 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사마다 다 있어요. 그 방송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방송된 이제 인터뷰한 내용 같은 거는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면 전문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도. 물론 가끔 이제 오타를 내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걸 또 다 봅니다. 예. 그다음에 진짜 전문적인 내용 같은 거는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국책연구원 같은데 메일링 리스트를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들도 이제 그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메일 보냈는데 그 여러분 확률이 몇 퍼센트고 우리가 이메일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것을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보니까 예. 그걸 열어봐서 또 보고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완전 그 시사의 어떤 마스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몰라요, 어차피.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관료들 회고록. 예를 들면 강만수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IMF를 불러온 그 이 화신으로 찍혀가지고 사실 뭐 저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96년 이런 때는 청문회 끌려가서 아주 인간 쓰레기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책을 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내가. 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뭐, 나 혼자 뭐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책을 써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걸 재밌게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또 집착을 하고. 근데 그걸 봐도 뭐 제가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지만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말을 뭐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네. 그렇게 하고서도 뭐 몰라도 말을 하는 거죠. 몰라도 말을 하고 틀리면 또 미안하다고 하면 되죠. 저는 네. 이 방송의 장점이 또 그거 아닙니까? 틀리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네. 틀려서. 네.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러면 아주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해서 아주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말 그 진리 그 자체냐. 물론 저는 그 제가 하는 말이 진리 그 자체였으면 좋겠고 심지어 제가 뭐 신이었으면 좋겠죠.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겠죠. 편향적인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입장 차이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 언론으로 따지면 논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공론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뭔가 결론이 내려지고 나라에 좋은 정책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굉장히 뭐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항상 되풀이하는 정치권 문법의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또 제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터넷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항상 이런 주장을 다루고 담론을 다룰 때 어떤 태도들입니다. 그 태도들이 저는 이제 그 태도들이 뭐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런 어려움들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쓰면 어느 날 똑같은 글을 쓰는데 어느 날은 당신은 저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이다 뭐 이런 덧글이 달려요. 그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당신은 안철수 지지자다 이런 게 또 달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저는 억울하죠. 난 진보라니까. 나 운동권이라니까. 왜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아니면 안철수 지지자 둘 중에 하나를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계속 그런 걸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거는 아, 결국 내가 뭘 얘기하거나 뭘 쓰면 그 뭐 글이 짧지도 않습니다. 길어요. 그 긴 내용은 사실 상관이 없구나. 그 긴 내용은 상관이 없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얘긴가, 누구를 편드는 얘긴가, 그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용에 관심이 있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 그리고 덧글 안 달겠죠. 거기서 꼭 그런 분들만 덧글을 다니까 제가 더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요. 아까 변호사, 노무사인데 변호사가 되려는 아이의 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자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저보다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저 2시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오느라 지하철에서 한번 내리고 리허설에 늦고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뭐 그랬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터넷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이유는 뭐야?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100개씩 올리는데 그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야? 의문이 생기죠, 당연히. 그 의문을 푸는 방법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자여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설득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다. 저거 뭔가 있다 뒤에. 뭐 아버지가 아주 졸부여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이어서 그거를 저렇게 막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뭔지 아십니까? 정유라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렇다는 걸 확인을 했죠. 박통령, 최통령의 요절복통으로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갖고 잘 나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까? 100%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예? 자기를 지지한 51.6% 절묘한 숫자, 516, 51.6%의 절묘한 숫자의 그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100%를 포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민주화, 뭔지 모르지만 경제민주화 하겠다. 경제민주화가 무슨 김종인 버전인지 아니면 운동권 버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하겠다. 뭐 한다는데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하겠다. 복지를 한다는데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하겠다. 이명박이, 제가 너무 지루한가요 지금? 네, 저 이명박이 한 대북정책. 아니요, 봐도 안 한 게 문제죠. 예? 네? 네. 그런 거를 해놓고서도 저렇게 뒤에서 다 무슨 뭐 미르재단 만들어갖고 돈을 다 땡겨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버린 것까지는 뭐 그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것까지는 그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제 원래도 있었지만 더 이제 약간 그런 공론장에서의 어떤 논리들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부당한 수단으로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정형화되고 제가 요약하는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 네가 나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는 너도 지켜야 돼. 그죠? 나더러 저 담배 피지 말라고 했으면은 너도 담배 피지 말아야 돼. 그죠? 근데 약간 그럴 때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저기 뭐 UMC 형님이랑 저랑 같이 사는데 제가 말하는 거죠. 집안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 벽지 누래주고 그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얘기했는데 그럼 저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너도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원래.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나는 담배 피는 거 못 피게 하는데 쟤는 아무런 손해도 안 보고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건을 들고 와요. 넌 왜 술 먹냐? 이렇게 들고 와서. 넌 술 먹지 마라, 집에서. 그게 같지 않잖아요. 술 먹으면 벽지가 노래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술은 먹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다만 이제 벽지가 노래지는 거하고 술 냄새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논쟁이 막 그런 식이 돼요. 왜 너가 지키라고 한 것을, 너는 지키지 않느냐? 그 얘기를 실제 그렇지 않은 얘기도 그런 얘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가 언어게임이 돼서 서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키는 건 너도 지켜야지가 돼요. 그래서 난 담배 안 피는데 왜 넌 담배 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망상을 여기서 떠들고 있나요?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시면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하세요. 정정방송을 하면 되니까. 네. 셋째는 이런 원칙을 만약에 훼손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아주 그 무제한적인, 예, 무차별적인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는 게 무섭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우리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 어기면 안 되는. 이렇게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공정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새. 예. 그것이 너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가 뭐 지키는 원칙을 내가 안 지켰고 지켰고 안 지켰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우리의 논쟁 속에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진 얘기를 사실은 해야, 그렇죠? 이 사라져버린 원래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를 한다고 좀 이따 이제 조 소장님이 나와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투표권을 준다든지 우리가 인터넷에 저 청와대 민원 게시판 열어준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투표권이든지 뭐든지 세상을 실제로 손을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한 의견 교환만 하다가 손을 못 대는 체제 속에서 안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런 태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안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알 수는 없지만 그 알려고 하는 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것을 아주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장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장은 왜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에? 그만 살아야겠다. 제가 그 변호사 되겠다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 악순환을 여기서 끝내자. 어저께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끝내는 걸로 하고 어디 뭐 없어 뭐 청산가리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독한 얘기를 했네. 네, 죄송합니다. 약간 네,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아이는 화분을 세 개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초 했습니다, 그 아이는. 네,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 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팟캐스트를 잘 듣지 않으니까. 근데 저한테 무슨 샘플이라고 무슨 뭐 에피소드를 수십 개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잘 듣다 보니까 아, 이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했죠. 이 방송을 조금 해왔는데 예, 역시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달 말에 통장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 아이실과 저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코너였습니다.